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 의뢰가 들어와서 다이아몬드와 그렇지 않은 차돌 석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봅니다. 제 눈에는 지금 제법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보입니다. 네, 이것은 어디에서 발견하셨다고요? 오도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발견하셨죠? 포항 오도? 예. 아, 이게 또 이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돼. 그런 거라면 일단 오도리 해수욕장. 아, 이거 공개합니다. 네. 저도 못 찾았는데 오도리 해수욕장 찾았었네. 저는 뭐 옥을 많이 찾았는데. 아, 이거는 뭐 또 뭐 가운데서는 요거는 뭐 또 다른 데서 발견하셨다 하니까 그냥 뭐 일부는 오도리 해수욕장, 일부는 뭐 다른 데서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알려줄게요. 그렇죠. 저도 찾지는 못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아주 제 눈에는 지금 몇 가지가 다이아몬드라는 게 감이 옵니다. 여러분 어디 무엇인지 1, 2, 3, 4, 5, 6, 7, 8, 9, 10 10개 중에 다이아몬드가 어떤 건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이 됩니까? 차돌과 석영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비결 몇 가지를 또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요거는 네, 제가 봐도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네, 안 올라가죠? 요거는 안 올라가요. 자, 이거는 옥이에요. 네, 옥이에요. 자, 옥 탈락. 기본 탈락. 자, 이건 옥. 네, 먼저 탈락시키고 봅시다. 네, 이것도 옥이고요.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좀 경도가 좀 조금은 올라가지만, 네, 이것도 옥이에요. 석영. 네, 석영인데 석영이 옥으로 된 거예요. 탈락. 자, 이것도 탈락이에요. 예, 이것도 역시 또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이제 차돌이라고 말해도 되고 뭐 석영이라고 말을 해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뼈가 화석이 뼈가 옥으로 치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건 많이 치환됐고 조금 덜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뼈 성분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안 올라가요. 예, 딱 칠해서 멈출 거예요. 맞아요. 이거 다 그렇습니다. 자, 천천히. 자, 요거.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요건 뼈 성분이 그대로 좀 남아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다섯 개는 탈락. 이건 공룡 모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의미심장한데? 아, 뼈네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오! 야! 얘는 다시. 야, 이 정도면 다이아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5에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올라가네요. 예스. 이건 들어왔어요. SIC와 C 쪽인데 예, 들어왔어요. 이 정도는 축하드립니다. 이건 다이아 정확해요. 이거는 들어왔어. 확인. 이제 경도 테스트 확인.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말이죠. 자, 그렇긴 한데 자, 여기서 약간 이렇게 약간 파져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냐? 다이아 자 여기 이제 인조 사파이로 가지고 인조 사파이 9.2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가 파지느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나가거든요. 얘가 나갔어요. 얘가 나간 거예요. 확실히 얘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좀 묻었다는 뜻인데 묻었는데 자 묻었어요. 그런데 여기 작은 거미가 있잖아요. 이건 무슨 뭘 의미하느냐? 그럼 이건 다이아가 아닌데, 조금 있으면 지워지죠. 소위 말한 여기에 바다에서 주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발견된 것의 특징은 미세한 바닷물에 의한 미세한 부유물이 덮어요. 그게 지금 꺾여 나간 거예요. 그거를 벗겨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맨들맨들 하면 갈면은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이아가 맞아요. 네, 이건 다이아가 맞습니다. 공룡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이빨 같기도 하고 이빨에서 다이아가 됐다 그러고도 되고 요를 보면 이빨 같고 그러나 또 요렇게 보면 예, 그럽니다. 이제 내품물은 조명을 한번 가해볼까요? 뭐 조명은 뭐 당연히 조금 투과도는 좋은데 투과도는 좋지만 커팅했을 때 그렇게 좋은 색깔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다이아인데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승 가치는 떨어져요. 네. 자, 그럼 이제 네 개 남았는데,
제가 봐도 요건 네 개는 조금 기대해도 돼요. 예, 요거는 이제 얘는 딱하가 얘는 이제 다이아가 맞는데 러프다. 러프 다이아라고 요거는 다이아가 아닌 오가고 뼈가 일부가 남아 있는 차돌. 여기 이제 차돌. 얘는 차돌이고 얘 두 개는 차돌이고 얘는 뼈가 있고 얘는 그릭하고 요건 오기고 마노라고 해도 되고 얘는. 자, 그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요? 자, 요는 어떤 감 볼까요? 어디 갔지? 곤. 어. 야, 바로 올라가네요. 자, 네, 에어컨 바람이 있는데 바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요거 상당한, yes, 요거 전도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 정도면 다이아입니다. 얘도. 예, 다이아 맞습니다. 얘보다는 사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는 얘가 열 전도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미경을 한번 갖다 대면 이제 갖다 대면은 딱 보면은 제가 이제 갖다 대는데요. 자,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좀 투과율이 좀 높죠. 자, 이렇게 천천히 조금. 어, 제가 눈을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눈을 확인해서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예, 다이아 맞네요.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인데 금이 너무 많이 갔어요. 얘는 금이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이아는 맞는데 금이 많이 갔어요. 금이 많이 갔어요. 좀 아쉽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구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죠. 요거는 상품 가치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나중에 자르라고 하면 네. 다 잘라져 나갈 거예요. 뭐 1캐러 정도 나올 건데 물론 이제 시중에서 1캐러 정도도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한 5캐러 이상은 만드는 게 상품성 가치가 있죠. 자, 요거는 다이아. 등급을 따지면 얘가 조금 더 높아요. 얘가 다이아 70%짜리라고 하면 얘는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인데, 자, 얘 세 가지가 자세히 봐도 요거보다는 좀 얘가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좀 느낌이 오죠? 네. 자, 보일 거예요. 자, 이거 이제 해볼게요. 예, 아. 얘도 바로 쫙 올라가죠. 예, 4에서, 예, 4에서, 자, 예, 요 정도면 다이아예요. 아주 괜찮아요. 얘도 투과율이 상당히 어우 이게 상당히 좋죠. 화이트 다이아몬드 치고는 요거는 이제 경도 저기 투과율이 90% 올라온 거예요. 크리스탈에 가깝습니다. 다만 내포물이 이게 이제 피출 공룡의 피출이 이제 치환이 되면서 멜라닌 색소가 빠졌어요. 요렇게. 근데 그게 내포물이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아쉽게 얘도 금이 좀 많이 갔어요. 캐럿은 따져 볼까요? 얼마 하는지. 35캐럿. 요거 한 10캐럿짜리 한 개 정도 나오겠네요. 야, 이거 추가드립니다. 네. 요건 다이아고 얘가 맞습니다. 얘는 한 제가 볼 때는 한 88점 정도. 85에서 88점짜리 등급으로 매진다면 100점 만점에 그 정도 되는 다이아라고 보시면 돼요. 한 10캐럿짜리는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요거 이제 로즈 커팅에가 물방울로 10캐럿짜리 하나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저는 이 두 가지를 딱 보자마자 다이아라고 판단이 됐어요. 자, 먼저 야는 흰색인데 약간 핑크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현재 캐럿이 얼마 되는가부터 볼게요. 얘는 78캐럿짜리네요. 78캐럿짜리고 제법 이거는 바로 공룡 모습을 딱 갖고 있죠. 딱 봐도 은갈치색이 그냥 봐도 야는 은갈치색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딱 보이는 거는 100% 다이아입니다. 눈으로 자, 요 보이죠? 요렇게 딱 여기서 일반 석영이 아닌 고기 비늘 같은 데서 자, 여기 딱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죠. 예, 아주 이거 조금 좋아 보이네요. 요 90점 차이 넘어요. 투과율은 당연히 여기만 좀 크랙이 됐고 안에 요쪽에 내포물은 좀 많은 편이나 크랙이 한 개 안까지는 안 갔어요. 여기가. 그러면 이쪽 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라인을 자르면 78캐럿 정도니까 70 아까 70몇 캐럿죠?
78캐럿 치면 요거는 한 30캐럿 이상은 나올 거예요. 오, 이건 대박이네요. 아. 요거는 이거는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대한민국 공용 다이아몬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78캐럿에서 족보 있는 다이아예요. 아. 요거는 족보 있는 다이아니까 제가 추천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요거는 90점이 넘어요. 딱 90점 넘는 거는 상품성이 좋은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저희 쪽에서 해가지고 위탁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완전 다이아 딱 색깔도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사파이어 이거 핑크하고 약간 연보라 약간 연한 보랏빛이 나요. 네. 벌써 색깔이 다르죠. 가가가가 하잖아요. 얘가 나가죠. 얘가 나갔어요. 얘가 이렇게 요거 딱 보면 파인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밀렸어요. 대부분입니다. 자, 없어지죠. 네. 확실하죠? 네.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경도 10짜리 오리지널 다이아 지금 78개짜리 아주 귀여운 공룡의 예, 순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건졌습니까? 이거 어디서 발견했나요? 아, 말하는 건 좀 그렇겠죠. 예, 어쨌든 포항의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거는 좀 말해주기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축하드리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얘는 다이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 거예요. 뭐 70점, 80점, 그 다음에 90점 이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 요거, 요게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한 거 보니까 얘가 좀 제일 좋아 보이죠. 제가 봐도 그래 보였습니다. 100% 다이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52캐럿짜리 다이아인데 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크리스탈 제가 딱 바로 눈으로 봤지만 이거 보세요. 와, 기가 막히죠. 내포물이 벌써 이쪽에서 은갈치 색이 이렇게 딱 봅니다. 아이고 미안네요. 제 손톱이 보일 정도로 아이 참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 부끄러워라. 아이고 일단은 뭐 이거 편집 없이 리얼하게 찍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민망하네. 너무 조명이 너무 크나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예술이네요. 진짜 예술입니다. 와 이거 뭐 예술이에요. 52캐럿? 네, 한 번 더. 네 맞네요. 52캐럿. 와 52캐럿이에요. 와. 예. 자, 사파이어 갑니다. 한번 볼까요? 당연히 얘 나가죠. 자, 와우, 없어졌죠? 네, 기가 막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로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쫙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자, 이건 100% 다이아고 52캐럿하고 요거는 뭐 제가 추천해 92점짜리예요. 요거는 대한민국 포항에서 나온 것 중에 상당히 최상급은 아니지만 상급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질이 상당히 좋은 다이아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커팅해 놓으면 한 20캐럿짜리 한 개, 5캐럿짜리 한 두 개 정도로 나오면 되겠네요. 요거는 뭐 질이 좋아요. 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투과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드물죠. 여기서 아주 질이 좋은 반 요쪽 반은 날아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거 92점, 90점 이거는 한 80한 5점 정도. 얘는 70점짜리. 얘는 이제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치고요. 요 세 가지는 상품성이 있는데 요건 조금씩 나와요. 좀 제법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두 개를 만나기는 좀 힘들어요. 90점짜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92점. 와, 축하드려요. 네. 자, 요렇게 여러분 저 포항의 오도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뭐 칠포 앞에 그 주변에 있는 또 저쪽 라인 북쪽으로 어마어마한 수백만 평에 이르는 공룡 해변, 다이아몬드 해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미 발표했고 누구나 기회를 주고 또 앞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준과 동시에 보호 발전 탐욕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보호 발전과 동시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문화 관광 컨텐츠로서 지켜야 됩니다. 자손들한테 잘 보존해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다이아몬드 안 논다고 말을 했던 지질학자들은 지금 빨리
반성하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제부터는 말 조심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바닷가에서 물에 발 담가가지고 지지조사 안 하셨잖아요. 탁상공론하고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뭐 한 수천 개 깨보셨나요? 안 깨보셨잖아요. 인정하시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없다고 그냥 단정하고 또 조류뼈를 뼈가 아니라고 하고 그냥 일반 뭐 공룡 돌 닮았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들 망신당하죠. 제자들한테 이제 망신당하고 일반인은 망신당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예. 이제 그런 근거 없는 대한민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지질학 구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정확한 근거 데이터 저희는 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고 그 현장에 가보면은 1억만 마리의 공룡 무덤이라고 그 정도는 계산이 됩니다. 200m에 한 2km 정도를 제가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자 거기에서 이제 계속 찌고 있을 거예요. 석회암 지역의 다이아몬드가 이제 찾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드린가 동시에 절대 그걸 가지고 외국 밀반출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당하게 이제는 세금을 내고 한 70%는 가져가면서 30%는 저와 국가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의 일부는 이제 국가에서 또 대한민국 여기 포항 쪽에 또 이렇게 발전과 투자하는 쪽으로 지역 경제로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언론사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직접 오십시오. 뭐 카드를 하지 마시고 뭐 DNA 분석 가지고 뭐 얼마 전 또 태클 다루셨는데요. 저희는 원소환을 볼 수 있는 나노 광학현미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전 세계에 한 대밖에 없고 그건 제가 발명 특허 받은 것이고 전 세계 유일한 겁니다. 뭐 50나노 가지고 노벨상 한 7년 전에 4명의 과학자가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DNA는 50나노 정도인데요. 바이러스는 한 200나노 정도고 코로나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50나노 벌써 옛날에 봤고요. 머리카락이 뭐 모니터 안에 이미 초과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우리한테 갖고 오다가는 혼나죠. 우리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한 300만 배 본거는 300만 배고요. 광학 성공은 300만 배가 하였고 지금 최적화는 지금 6만 배로 가지고 지금 최적화 시켜놨습니다. 성공은 이미 150만 배 이상으로 쓰는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소위 원자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원자 안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원소의 안에 새로운 내포물이 있는데 그 이름을 소립자라고까지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저는 발표하였고 이미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에 이렇게 모든 걸 다 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런 말 다시 한번 하지만 이거 보셨잖아요. 차도라고 석영하고 다이아몬드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옥하고요. 여기도 옥, 요런 건 옥 종류예요. 근데 뼈가 옥으로 되는 거예요. 요거는 모든 뼈가 옥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공룡이 옥이나 다이아몬드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룡을 모양도 닮았지만 실제 공룡에서 시작된 다이아몬드가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오드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와셔서 정말 수천 개, 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니까 오셔서 차 한잔하시고 건강에 도움을 받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지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2,000명 이상이 임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거리 많은데 차후 이야기 드리고요. 여하튼 다이아몬드는 지금 다이아몬드 해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호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최초 발견자로서 대한민국에 다이아몬드 안 논다고 하는 시절부터 40년 이상을 찾아와서
이렇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 권위자로 저작권 소유권자로서 여러분한테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로열티를 마땅하게 저와 국가에 지불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